그렇게 밖에서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드디어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와, 어디서? 여기 다 있네. 첫 주문은 뭐 고민할 것도 없죠. 팥빙수 하나 부탁할게요. 그런데 주변을 둘러보니 유독 중년의 손님들이 많네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찾으러 다니는 맛은 그걸 간이를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올린 그런 것보다 순수하게 팥의 어떤 좋은 맛, 아주 고소하고 옛날 팥빙수 같은 그런 맛. 야. 자극적인 단맛이 아닌 단팥 그대로의 풍미를 지니고 있다는 소문의 팥빙수. 드디어 독대를 합니다. 완전 막 그러게 넘쳐나네, 넘쳐나. 과연 후한 인심만큼 맛도 좋을까요? 양이 많으니 섞는 것부터 난관입니다. 어디 블로그 보니까 이렇게 구멍내가지고 밑에서부터 이렇게 떼라 그러더라고요. 배우면 끝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일식의 대가. 새로 습득한 섞기 기술 후 팥빙수를 한 입 먹어보는데 입에 넣는 순간 순식간에 동공 확장. 그를 이토록 놀라게 한 맛의 정체가 궁금해집니다. 이거 내가 옛날에 먹던 맛, 고진맛 확 나는데요. 이게 이제 단팥인데 단팥이 진짜 예술이네 맛이. 단팥이 사르르 퍼지며 그 옛날의 추억이 소환되는 맛. 그래서 중년 손님들이 많았군요. 야, 이게 콩팥이 조금 씹히면서 표현이 진짜 애매한 건데요. 이게 달지도 않으면서 단맛이, 팥의 단맛이 확 드러납니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건데요. 구수하고도 기품 있는 단맛의 구현이 보통 내공으로는 되지 않는 일일 터. 제가 개인적으로 팥을 제일 잘 쓴다고 생각하는 그런 가게가 하나 있습니다. 빵집이라고. 이 집안이죠. 찐빵하고 팥 쪽을 하거든요. 같은 음식 알지만 이 팥만 가지고 본다면 거의 쌍벽이로요. 이곳의 팥을 좀 더 알아보기 위해 팥 칼국수도 먹어보기로 합니다. 뜨거운 음식은 역시 입안에서 식히는 것이 제대로죠. 역시 대가답습니다. 이 칼국수 자체에도 이 팥물이 싹 스며들어가지고 완전히 팥 완전 일체가 됐는데요. 그게 더 맛있네요. 네, 이 집 빙수가 정말 예술이네요. 들어간 건 별로 없어요. 심플해요. 그런데 이게 빵 먹어보니까 역시 이 단팥이 신의 한 수입니다. 팥의 이렇게 종류가 여러 가지일 거예요. 근데 우리는 팥만 보면 팥이라고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팥의 맛있는 팥을 잘 골라내더라고요. 오.